자, 일단 불분기는 없는 걸로. 와 격파. 아이고 SD님 후원 감사합니다. 일반 유물 곤충 박제 엘리트 잡으러 가자. 엘리트 하나 둘 셋. 하나 둘 하나 둘. 여기로 가면 하나 둘 여기가 낫겠다. 상점 있고 엘리트 하나 둘 셋 잡고 여기 쪽으로 가. 곤충 박제 정말 좋죠. 아 이거 전투에 강타 썼으면 잡았나? 완타. 이걸 완타를 주네. 이거는 사야지. 이거는 완타가 맞다. 당장 엘리트 잡아야 되는 상황인데. 폼멜 타격. 수비 카드 짚고. 박치기로 완타 한번 더 쓰는 식으로. 스킬 포션. 흘려보내기. 박치기. 타격. 타격. 완타 나오면은 잡을 수 있으니까. 완타 특 타격임. 에, 완타로 왼쪽 거 잡고. 나중에 박치기로 완타 다시 올려오고. 이겼을 때 타격 나는 거. 알겠습니다. 몸박 흘내. 흘내 넣어야 돼. 계속해서 저거 완타가 늘어날 텐데. 그림이 쬐끈한 거 봐. 겁나 귀엽다. 마법꽃 재생 포션. 포식. 드롭킥. 아, 요거 때문입니다. 아, 이제 박제 넣으면은 작아져요. 노벨. 포식. 아, 노갈이니까 이제 완타 집기 더 좋아졌네. 작은 오징어 볼 수 있나? 포식 마법꽃도 개이득. 아 되나? 잡을 수가 없습니다. 꺼져. 절단불. 충격파 넣을까? 아 보스 적으면은 절단 넣자. 아씨 왜 이렇게 쬐끄네. 쬐끄매. 일어나. 꼬마 불림. 세발 낙지가 포식값
드롭킥 흘려보내기. 흘려보내기 넣고 완타 넣을 준비를 할게요. 폼타. 아, 포식 또 나왔어? 난타 포식. 이제 박제 넣으면은 작아집니다. 박제를 먹으면 작아져요. 탈탄양님 호스팅 감사합니다. 나나나나 상품기 이젠 아니야. 누가 쓰고 난타 얘한테 쓸까? 아, 뭐 누구한테 써도 상관없을 것 같아 지금. 포식 아까 안 썼지? 아닌가? 한장 쓰고 한장 남아있나? 아, 두 장 다 남아있지? 포식각 보겠습니다. 이득 볼 수 있을 때 이득 봐야지. 남은 두 마리 다 맛있게 먹겠습니다. 사신 마법꽃 진짜 개꿀인데. 아 이거 완타 볼게요. 아, 이 코스튬을 넣어야 되는데. 클로스 라인 완타 난타 진화 넣어야겠죠. 그러면 기사생도 넣어둬야 되겠다. 그러면은 일반 몹 잡으면서 카드 좀 더 보고 엘리트도 갑시다. 체력 이렇게 많으면 엘리트도 가볼만하지. 엘리트 하나 둘 저쪽에 세 마리까지 가능하고 왼쪽에 물음표 보고. 코스트말 안 나온 거는 진짜 아쉬운데. 아 이중타격. 저거 물음표에서도 네크로노미콘 충분히 노려볼만하고. 에헤이 포식각 볼 수 있을까? 없네요. 완타가 없네. 숲이 꺼져. 아씨. 여기서 불풍기가? 98이면은 이렇게 하나 먹고. 빨간맛 두 마리까지 잡을 수 있겠죠. 완타가 더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.
완타님 제발. 완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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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장. 그래도 포식한다. 아 완타 완타 언제 와? 어 캐틀벨이다. 완타가 안 나온대. 어떡하지? 애들 쫓겨내진 거 되게 마음에 든다. 와! 이게 핸드지. 지옥불 쓰면은 완타 데미지 떨어져. 피 깎여있는 이유. 대검은 지금 되게 수필없지. 체력 단련. 사신으로 피도 채울 수 있음. 보실까? 이거는 포식각을 노려보죠. 쟤네들은 쫓겨내도 안 귀여워. 도박치 천둥. 천둥. 무려 플러스 1 불격. 자 다음 엘리트 갑시다. 흘려보내기. 어퍼컷. 지금은 제거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진화는 한 장 있으니까 되고 실명도 괜찮겠는데. 네크로 노미 콘 짠. 오 실력 미쳤다. 붕대갈기. 실력입니다만. 사신으로 피 쪽 빨아올 수도 있고 지금은 상황이 좋네요. 사신 쓰고 넘어가자. 완타 덱인데 완타가 안 나오네요. 와 사신 피 차는 거 봐. 달달하다. 스테로이드 좋다. 무장해제. 무장해제가 나을까? 금속화가 나을까? 없이. 아 너무 좋다. 어퍼컷 영절 전체. 요거는 전체가 맞지.
이마스 완타덱합니다. 8218님 걸로 갑니다. 완타 들고 온다 기다려라. 뚝배기. 한계 돌파 사신? 한계 돌파 거기다가 집어봤자 강화할 필요도 없어. 근데 완타 갈 거면은 완타로 계속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완타로 계속 가죠. 한돌. 한돌? 에 뭐 한돌 넣어도 상관없긴 해. 어차피 저거 캐틀벨로 힘3 올릴 거기 때문에 그냥 손쉽게 힘3 얻을 수 있는 거라서 이거 넣어놔 저거 넣어놔. 거기다가 한돌 넣으면은 사신으로 피해복도 볼 수 있지. 스테로이드랑 쓸 수도 있고. 이거는 커피 드리퍼. 사신이랑 마법꽃으로 피해복 다 되거든요. 엘리트 좀 잡으러 가자. 엘리트 4마리 잡을 수 있긴 한데 엘리트 4마리 잡으면은 내가 죽지 않을까? 뭐 일단 가보겠습니다. 의도된 것입니다. 메리양님 반갑습니다. 천둥 또 나왔어? 한 장 있죠? 굳이 두 장 넣을 것까진 아닌 것 같아요. 지금은 엘리트 갈 거니까 엘리트 가면은 또 새로운 돈이 나오겠지? 이거 쓰면 네크로노미콘 때문에 죽면 돼. 저것들을 포식감을 볼 수 있을까? 아씨. 포식을 보든 사신을 보든 합시다. 사신 보면 손해지. 아, 변화 이벤트입니다. 이거 너무 늦게 나오는데. 덱 맨 밑에 있네. 첨탑이 첨탑했다는 말밖에. 피포션. 회복할 수 없습니다 하면은 나 끝난다. 끝장난다. 사실 이규준 받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. 근데 유물 받을게요. 아니 48대 뭐야 저거. 역겹네.
담뱃대까지. 아, 상접시. 완타 왜 이렇게 안 나오냐, 근데. 아, 실명도 걸걸. 근데 이번 턴에 잡겠지. 14딜, 이거 쓰면은? 18딜, 먹어야겠네. 아, 먹기 좀 아까운데. 해치웠나? 못 잡았다. 네, 모기색. 아니, 모기 좀. 잠시. 아, 팔로 감사합니다. 팔로 타임이었던 거임. 이거 갖다 놓고 게임해야지. 아, 뭐야, 이거 써도 되네? 아닌가? 26, 21. 허허. 알차게 챙겼습니다. 이중 타격. 거의 과도자 카운터 아니에요? 과도자 숨도 못 쉽니다. 숨좀 쉬었네, 이번엔. 잠깐만요. 님. 슈. 완타가 너무 늦게 나왔어. 와, 맞았네. 그냥 룬 10이면 최강이다. 아, 너무 좋다. 아기 저음통. 예, 드디어 완타 또 나왔다. 완타 좀더 줘. 완타. 아예 완타 주네. 체단하고. 엘리트 뚝배기 깨니까 너무 좋다. 쥐약 걸면 약화도 부여합니다. 1 플러스 1.
단단 타다단 단단단 단단다단 단단단 단단다단 단단단 다다단 다다다다다단. 이거는 타락도 괜찮겠다. 흡연? 흡연은 몸을 약하게 할 뿐. 나에게 필요한 건 한계 돌파다. 아, 진화 강화할까? 혈안? 전체? 혈안? 에, 뭐, 뭘 해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해. 깡깡깡. 진화 지급 필요 없고. 내 한 돌. 이거는 맞네. 아쉽네요. 아, 이제 힘 안 오르지, 이 패라서. 타격 썼어야죠. 타락도 맨 밑에 있네. 에헤이. 핸드가 그렇게 이쁘게 안 붙었네요. 뭐 사실 47장 덱으로 잘 붙기를 바란 건 아니었습니다. 유갑 안도 그냥 완타 때릴 걸 그랬나. 한 돌 돌릴 게 아니라. 서순의 향연. 그래도 이렇게 한 돌 돌려놔야 저거 사신으로 피 한번 뺄 수 있거든. 근데 사신이 안 나오는 거임. 뭐 47장이면 안 나올 수도 있지. 그냥 완타나 써야겠다. 내가 왜 완타를 믿지 못했을까. 그깟 사신보다 완타가 더
가까이 있었는데 항상 내 곁에 있던 완타. 완타를 믿지 못해서 졌다. 항상 내 곁에 있어주던 완타. 사신이라도 한번 쓰고 싶은데. 2642 타격갑이에요. 타격을 사랑합시다. 와, 완타, 완타 최고다. 하이 블루리스님 오소더포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에, 노갈 나온 것부터 대박이었고 너무 에, 이것저것 다 잘 붙었어. 보스한테는 다 맞았지만 엘리트 영웅 8 굉장히 많은 엘리트 뚝배기를 깼어. 저거 코스트 유물만 조금 더 잘 붙었으면은 보스 높이격도 노려볼만 했을 것 같네요. 아니면은 완타가 조금 더 나왔다던가. 사실 영웅 8개랑 완넘이랑 점수가 똑같아. 둘 다 200점이야. 수집가 3은 또 희한하네. 완타, 이중 타격, 폰멜 타격 이렇게 세 개인가? 아닌데 완타 세 개인데. 하나 흘려 보내기구나. 그렇군요. 아무튼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되게 좋았어요.